네이버 화요일 웹툰에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채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에피소드에서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그런 댓글 같은 게 달렸거나 아니면 제가 봐도 멋있게 나왔을 때 되게 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애니메이션 계열을 졸업한 18학번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블루라인 스튜디오에서 채색 파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제작해서 독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네이버에 연재 중인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부패 사제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 화요일 웹툰에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채색을 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한 회차를 시작할 때 먼저 콘티가 나오고 그 콘티 위에 스케치를 먼저 하십니다. 그 스케치 위에 이제 선화를 하고 뒤에 배경을 이제 깔아놓고 그 밑색이랑 명암,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화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능력, 이제 캐릭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라든가 배경보다 캐릭터가 잘 안 보이니까 배경을 살짝 이제 안 보이게 해준다거나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많이 접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따라해보고 하려고 해보시면은 이제 더 많이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에피소드에서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그런 댓글 같은 게 달렸거나 아니면 제가 봐도 멋있게 나왔을 때 되게 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만화가 아니라 일러스트를 하고 싶었었는데 칸만화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걸로 입시를 하다 보니까 만화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붙은 서울어서 전단지를 보고 여기 뭔가 많이 하는 데구나 하고 이제 처음에 지나가다가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다른 학교 교수님들보다 스펙적으로 이제 경력적으로 절대 뒤지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어서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에 대한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사람을 그릴 때 형태적으로 이제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강영 교수님이 최대한 많이 잡아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드로잉이 좀 잘 안 됐어가지고 도피식으로 채색을 좀 더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익혀서 이제 뭐 지금은 원고를 봤을 때 아 여기는 이쪽에 조금 더 라이트를 잡아도 되겠다 그런 형태가 좀 더 나오겠다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실력이 받침이 되면은 뭐 웹소설 하나 픽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해서 이제 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 그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영 교수님이 되게 열정적이셔가지고 계속 커리큘럼을 발전하시는 강영 교수님이 서울어서의 최고 장점이지 않을까 최근에 느낀 건데 그림에서 잘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가는 것보다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하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따로 없는데 목표는 그림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잘 그리는 것, 큰 틀에서 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림 열심히 그려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금전적인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